서귀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JDC가 토지주들과 추가 보상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지만 일부 토지주들은 감정가에 불만인 것으로 알려져서 아직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JDC는 적법한 과정을 거쳤고 보상이 마무리되면 휴양형 주거단지를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의 토지 수용 무효 판결 이후 공사가 전면 중단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흉물스럽게 방치돼 스산함마저 감돕니다. JDC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부지에 대해 보상 사무실을 마련하고 추가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중단 8년 만입니다. 추가 보상 대상 부지는 65만 6천 제곱미터. 액수로는 700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한 곳에서 진행하고 금액이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에 토지주를 비롯한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JDC 측에서는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는 거고, 저는 그래도 토지를 매수를 하는 사람이 최소 뭘 하는지는 대충은 알아야 될거 아니냐. JDC는 보상액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주 측과 협의를 거쳐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한 감정평가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 보상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이달 말 나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새롭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10년 늦게 했으니까 더 새로운 그 추세에 맞게 저희들이 이 예래 휴양단지를 세계적인 지역으로 2, 3년 후에는 정말 이 지역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발전시킬 때 그동안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아온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추가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보상을 통해 엉킨 실타래를 풀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